간단한 곱셈과 나눗셈,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진 한자 학습지까지 초등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학습지를 푸는 어른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발레와 태권도, 피아노 학원 등을 찾는 어른들도 늘었는데요. 학원마다 성인반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어릴 적 했던 학습과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문제를 풀거나 활동을 통해 잡념을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녹슨 두뇌를 쓰는 것 같아 만족감을 느끼고 학습지를 풀던 옛날 모습이 떠올라 추억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른이 되면서 칭찬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는데요. 숙제와 연습을 통해 칭찬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